누가 그래? 여자 엄마까지 만나고 있는 거면 결혼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그 여자 엄마랑 점심 먹어? 어떻게 알았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 받더라. 가. 엄마 간다고. 그러더라고. 생각 바꿨어? 뭐? 결혼하는 쪽으로 턴했냐고. 아니야, 임시 대역이야. 대역? 어머니가 뉴욕에서 나라 들어오셨어. 선보라고 난리셔서 그거 자르느라고 내가 임시 대역으로 끼어든 거야. 얘기 이상하다. 뭔가 아구가 안 맞아. 안 맞을 게뭐 있어? 사실이야. 사귀잖아. 아니라 그러지 마. 냄새 충분했어. 사귀면서 임시 대역 왜? 사귀기만 하고 결혼은 아니다. 둘다 그런 거야? 그만해. 단순 잠자리 파트너? 아, 그만하라고. 몇 살이야? 두살 위. 상당히 튀던데. 잘 맞아? 뭐라 그랬는데? 판사로는 예쁘다고. 그거는 판사 치고는이지. 치고는이 붙으면 판사는 다 추물이라야 자연스럽다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고정관념인데. 판사, 변호사, 작가, 의사가 용모 단정하면 나도, 잘 빠졌네 하니까. 결혼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적일 게뭐 있어. 훌륭한 결혼도 많은데. 나한 여자 평생 좋아할 자신이 없어. 따분하고 지루하게 몇십 년. 그거 어떻게 살아? 우리 아빠랑 엄마 안 그러시잖아. 그 본심을 누가 알아? 그런 척 하시는 건지도 모르잖아. 뭐? 너 웃긴다? 어?